영장 받아올게요. 일단 여기서 기다려요. 영장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영장 없이 빼온 증거 가지고 소속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현재로선 이게 서윤영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기다려요. 알았죠? 예. 어디 가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소속사 가보려는 거죠? 아까 들었잖아요. 서윤영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중요한 증거물이라서 훼손되면 큰일 난다고요. 오케이. 선생님, 아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수정이 음료수에 청산염을 타지 않았으면 누가 서윤영한테 청산염을 먹인 거지? 예? 서윤영은 20대 건장한 청년이었어. 청산염을 먹이지 않았다면 강서연 같은 여자가 비급해색성 질식사를 시킬 수가 없었겠지. 이수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서윤영에게 청산염을 먹였겠지. 최경사님하고 스태프복 찾아봐. 선생님은요? 공연장에 한 번 더 가봐야 되겠어. 정검사, 서윤영이 사건은 이미 1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몰려 실형을 살다 죽은 이수정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린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야. 가능성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법을 지키려고 이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진범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범을 잡고 싶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진범을 밝힐 수 있어? 자신 있나? 네. 쉽진 않겠지만 내가 담당 판사를 한번 설득해보지. 사무실에서 기다려. 아, 내 꼴통 진짜. 여보세요? 장민석입니다. 아, 장 변호사님. 아,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예? 작년 보이스 콘서트 때 입었던 스태프복이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작년 콘서트 때 물건들은 아직 비품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동부지검 정우진 검사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 보이스 콘서트 때 스태프복을 찾고 있다던데 아직도 보관 중입니까? 콘서트 때 스태프복이요? 이쯤 어디 있었는데? 어? 없어졌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없애기 전에 찾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최 형사님.